잊을 수 없는 사람, 잊을 수 없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 기대지 못했던 상황, 도움들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만든 그 근원, 이 시간 시를 나누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림.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시를 쓰는지를 물어봅니다. 글쎄요, 나는 한 번도 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느껴지고 보여지고 생각나는 풍경을 그리는 화가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찬란한 풍경들을 보고 눈앞에 연필을 들고 스케치하고 하나의 생각, 아름다운 풍경, 사람들의 표정,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씩 그리다 보면 마음의 눈으로만 보이던 것이 종이 위에 그려져 있을 뿐입니다. 당신도 시를 잘 쓰고 싶은가요? 그러면 책장에 먼지 뒤집어 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한 모금 마셔보세요. 그 은혜의 풍경을 바라보세요. 당신의 눈앞에 그려진 풍경, 그 누군가를 감동시킬 한편의 시가 그려지고 쉬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지혜의 영이요, 계시의 영 되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사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더 친밀하게 알기 위해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를요?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삶의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시간의 지혜와 위치의 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며 5분을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계시의 영을 구해야 돼요. 다 같이 계시의 영, 이걸 구해야 돼요. 아멘. 자, 한번 이렇게 반드시 앉아봐요. 바로 앉아봐요. 얼굴은 왜 이렇게 골터졌어요, 우리. 자,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아니, 얼굴 이렇게 봐요. 자, 바로 정자. 정시, 정청. 아멘. 오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무슨 영? 계시의 영, 계시의 영. 본문 17절 말씀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림시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드러내다, 덮개를 벗겨내다 또는 진실을 폭로하다 라는 뜻으로서 계시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핵심을 간파하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이해하고 주님의 주권적 손길을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식어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 뒤에서 섭리의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바로 계시의 영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 영 받으셨습니까? 그럼 오늘 다시 받을 저다. 지난 14년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역사를 돌아보며 사실 저의 상황과 환경은 교회를 개척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한 사람도 아니에요. 피해 다니고 그랬습니다. 전혀 개척이 뭡니까? 그러나 주님은 비닐하우스와 논밭이 가득한 지축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부정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놀란 성령의 충만과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교회 개척 3년 만에 이 행신동 성전을 꿈꾸게 하시고 도저히 성전을 매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참 많이 채우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새벽 예배하면서 예야 사랑의 식사 지역의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라 선포했더니 또 그 지금 5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이 어르신분들이 우리 교회 많이 홍보도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세요. 진짜 9월달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8월 한 달 쉬었지만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자 많은 지역에 가서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주의 복음을 많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권케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여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문제와 염려에 여리고 속은 굳건하며 믿음을 흔드는 사단의 유혹의 화살이 항상 날아오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영적 전쟁, 전쟁터에서 살아가요. 수많은 불화살이 의심과 불신, 악한 것들이 항상 날아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사 우리 모두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럼 성령을 통하여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자의 영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내 인생의 근원과 목적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와 이거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근원과 목적을 분명히 안다. 저의 딸은 오래전부터 요리를 배웠습니다. 한 9년 동안 최경수 그 요리사 학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요리를 배우는데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맛을 보면 어떤 재료를 사용했고 어떻게 요리했는지를 즉시합니다. 그 자리에서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그러면 또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아들도 보니까 컴퓨터를 쓰다가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즉시 그 원인을 알고 잘 고쳐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 바로 근원을 알고 계셨어요. 어디로부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 바로 그 근원을 알고 계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구원의 놀라운 일을 맡기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임을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성도된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근원이 뭔지,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는 누굽니까? 김영인 집사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 구원을 잃어버린 채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잘못된 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인기를 얻으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권세자들도 물질을 추구하던 사람들 모두 그 잘못이 드러나고 감옥에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추인 것 같지만 여러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내 인생의 출발도 하나님이시요, 목적지도 하나님이시여, 내가 할 일도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맡기고 간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들어와 주인의 많은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과 많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좌로나, 여기가 좌는 아니 좌로나 아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열심을 냈다가 또 육의 생각이 들면 낙심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믿습니다 라고 하다가도 세상살이 좀 어렵지만 의심한 어려워지면 의심하는 그런 신앙의 장사꾼은 최후에 남는 것도 없는 믿지는 장사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나 교회의 영적 일이나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부지런해요. 어제도 삼총사 와가지고 청소를 얼마나 깨끗이 해요. 부지런한 거야 지금. 본인들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교회 일도 부지런하고 자기 일도 부지런한데 형통하리라. 영적 일이나 육적 일이나 게으른 자는 자신의 영과 육의 축복을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교회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는 이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기로 결단합시다. 어떤 한 분이 목사님이 결단하세요 이래요. 그래 나도 결단할게. 그래서 다른 성도들보다 다른 교회보다 30배, 60배, 100배 부지런해서 100배나 영적으로 부흥하는 영광의 역사를 일으키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주를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절히 활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일이나 세상의 일에 무엇이든 기회는 오기는 어렵다고 어렵고 놓치기가 쉽습니다. 기회는 오기는 어렵고 놓치기는 쉽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날짜와 시간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인간은 서산에 지는 해를 막을 자가 없고 가는 해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오늘 준비하신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회는 나는 새와 같은 것입니다. 한 번 날아가면 잡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새를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딱 앉으면은 찍으려고 푸르륵 날아가요. 이거를 한 시간씩 쫓아다녀도 이걸 찍을 수가 없어. 날아가는 새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단 5분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말고 맡은 일이 크든 작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인생 마치는 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심을 압니다.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식어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 뒤에서 섭리의 손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성도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내 삶과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아시는 분, 입으로 말하지 않는 마음 깊숙한 곳의 말도 아시는 분이셨어요. 자신의 행동, 생각, 마음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았고 회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굳건한 믿음으로 시험과 고난을 극복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한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생 속에 닥은 위기, 실패,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삶의 모든 행동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혹시나 골짜기에 빠지더라도 목자 되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냐고, 왜 이런 질병에 걸리게 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단점과 장점 모든 삶을 알고 계심을 아십니까? 다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시험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 환난은 이런 고난 아니에요. 때로는 이 환난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아픈 것도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잘 되는 것만, 집만 잘 사고 자식 잘 되고 건강 이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아픔도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힘들수록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곤고함에 빠져들수록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심을, 내 생각을 아시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념의 날 우리 각 사람을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믿음과 나의 예배와 나의 찬양이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에서 신경세약과 노이로제라는 주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지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최고급 치즈와 고기 등 좋은 음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 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개 짖는 소리와 물건을 쿵 하고 떨어뜨리는 소리 등 소음으로 30분간 막 괴롭혔어요. 그렇게 며칠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지들이 점차 막 경련을 일으키고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등 일반 지와 다른 형상을 보인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었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맛있고 좋은 음식들을 마음껏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대부분 잘 먹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잘 먹어도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위경련이 일어나고 또 뭐야 식도염 걸리고 또 그래서 잠도 못 자고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을 누리고 있지만 현대인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편안의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위협과 협박, 스트레스와 불안함과 고민과 고통 등으로 인해서 영적인 노이로제와 신경쇠약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의 위기에서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예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가다가 스트레스로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집시다. 더 크게 아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여러분 교제합시다. 그럴 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평강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마음으로 싫어하지만 그가 고통당한 것을 보고 동정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동정이에요.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동정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분노하고 참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가 아파할 때 함께 슬퍼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신다거나 궁유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동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다 자녀를 키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품고 안고 있을 때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자신의 행복 자체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의 줄과 애정의 끈으로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묶어주시고 주님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무한한 사랑의 강, 은혜의 강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참 우리 성도들 애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삶 속에 다가온 시험과 고난으로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위로는 환난의 길을 걷고 있던 우리의 발뒤꿈치를 항상 따라왔고 주님의 위로는 우리의 환난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위로의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위로는 결국 다 말라버릴 것입니다. 내가 삶 속에 고통적이 있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고 세상을 찾아가면 잠시 동안은 슬픔의 시간에서 벗어나 즐거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 속의 근심은 또다시 찾아오고 일시적인 위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찾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특히 주님은 은혜 안에 있는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미래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위한 복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라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히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결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님을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소망은 좋은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기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말씀의 소망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망이 조금이라도 감정 위에 세워져 있다면, 동정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 소망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모래성 것 같고 그 기초는 우리의 소망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디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지난날의 실패와 후회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시금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선한 말 할 힘이 없었어. 근데 오늘 그 힘을 주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